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이나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 차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단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